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김정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이 소형 SUV가 핫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티볼리, 코나, 그리고 XM3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다양한 소형 SUV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고를 수 있는 차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자, 그 중에서도 이 소형 SUV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지만 딱 봤을 때도 이게 어떻게 소형 SUV냐, 크고 넓고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진짜 반칙이다 라고 그런 말했던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바로 기아 셀토스입니다. 이 기아 셀토스가 약 3년 만에 약 얼굴이랑 400m 안, 실내를 좀 시속 바꿔서 60km, 새롭게 고속도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차를 타고 있고, 이 차가 어떤 느낌을 전달해 줄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을 좀 살펴볼게요. 이 전면부는 웅장한 느낌의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 안쪽을 가로지르는 뭐 시그니처 주간주행 등, 그리고 와이드한 형상의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통해 한층 혁신적이고 모던한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측면부는 균형 잡힌 실루엣과 볼륨감 있는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적인 감성을 담았고, 뒷모습 같은 경우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시그니처 이 주간주행 등을 통해서 통일감을 주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내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실내 인테리어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이 계기판과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형태라는 점입니다. 각각 10.25인치고요.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존보다 주행 정보가 눈에 더잘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새 너무 큰 모니터들만 보니까 좀 귀여운 느낌도 같이 납니다. 모니터 밑으로 보시면 안쪽에 좀 파인 공간이 있어요. 그 밑에 스마트폰을 넣어서 무선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예전에 그 드드득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깔끔하게 다이얼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뭐 열선 시트라든가 통풍 시트, 뭐 오토 홀드 등뭐 다양한 이런 편의사항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승한 차는 이 상위 트림, 이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가격은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2,651만 원입니다. 소형 SUV 치고는 좀 비싼 가격이지만 실내에 지키시는 거 보면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19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7이 됩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이제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DCT가 달려 있었는데, 부음 변경으로 약 돌아오면서 600m 안, 8단 시속 자동 변속기로 90km 단속 바뀌었습니다. 구간입니다. 이 차의 연비 같은 경우는 리터당 도심 9.8km를 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2.2km 정도 가고, 그렇게 해서 복합은 10.8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주행을 해보니까 먼저 느껴지는 건 소음은 좀 무난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건 소형 SUV고,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이 대중 브랜드가 맞는 차량인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그딱 중간 정도의 그런 소음 또는 진동대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느낌도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왜이 차가 남자보다 왜 여성들이 이 차를 더 많이 사는지, 선호하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운전했을 때도 시야도 괜찮고, 이 링의 두께도 너무 두툼하지 않고 적당한 것 같아요. 가속 페달을 좀 밟아볼게요. 밟았을 때이 느껴지는 느낌은 힘은 부족하지 않다 인것 같아요. 앞서 제가 제언을 말씀드렸을 때 200마력이 좀안 되잖아요. 토크도 27 정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를 좀 높이고 싶을 때도,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하시다가 속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이럴 때도 속도에서 또는 이 성능에서 따라오는 그런 불만, 스트레스,
아쉬움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주행 모드를 좀 살펴보면은 이쪽 제가 앞서 말씀 실내에 좀 설명해 드렸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에 기어봉에 있었던 자리가 다이얼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주행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많아요. 드라이브 모드로 위아래로 내려서 하는 건데 에코 있고 노멀 있고 또 스포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리고 터레인 모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노우, 머드, 샌드까지 있고 자 이게 도시형 SUV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모드가 많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 합치면 6가지 정도가 되니까 이걸 다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 그리고 이 모드에 따라서 과연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먼저 스포츠 모드로 바로 놓고 주행을 해볼게요. 밟아볼게요. 아 이거 참 교통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많이 밟을 수는 없지만 스포츠 모드로 좀 밟아보니까 뭐 에코에서 제가 바로 바꿨잖아요. 이걸 바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배기음이 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뭐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터보렉이 좀 더 크게 와닿는 듯한 느낌이에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를 바꾸니까 승차감은 무난한 편인 것 같아요. 이 차급에 맞는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어떤 안 좋은 노면은 또 지나갔을 때 오늘 빨래판 노면을 지나갔을 때 노면의 소음이라든가 좀 진동 그리고 거기서 오는 충격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속방 시터 이런 장애물 등을 넘었을 때도 넘고 나서의 그 충격도 이 차가 이런 이 서스펜션이 확실히 운전자에게 좀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무난한 그런 주행 느낌이었는데 이제 속도를 한 80 또는 100 이상으로 이렇게 높여서 달리게 되면 거기서 오는 좌우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가 살짝 내려 바닥에 붙어서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안정감을 표현할 때 이런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반절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금 딱 적절히 있습니다. 딱 사용하기 좋은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위에 한번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러서 바로 켜지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속도를 좀 맞추고 보셨죠? 지금 차가 급작스럽게 들어왔는데도 이 차가 인식을 해서 속도를 지금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보시죠? 속도를 지금 잘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거리도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브길에서도 운전자가 잠깐 손을 잡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좀 조향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현대기아차에 이런 반자의 주행 기능이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피곤할 때 정말 쓸모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선 이탈 방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근데 요거는 좀 강하게 개입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차선을 살짝 벗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운전대를 확 틀어주거든요. 어찌 보면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너무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이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차로 중앙을 잡아주는 또 차로 이탈을 방지해주는 이런 기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운전이 좀 처음이신 분들 좀 낯서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차의 복합 연비가 리터당 10.8km 간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킨텍스에서 출발해서 여기 좀 주행을 하고 왔는데 한 2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네, 리터당 찍히는 연비는 9.2km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9.2km가 나오고 그리고 월요일에 제가 이 차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토탈을 해서 좀 보니까 리터당 9.1km가 나왔습니다. 아, 요거 제가 좀 다시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형 세토스를 타봤습니다.
이전 세대 역시 굉장히 잘 나온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형을 타보니까 이전 세대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확실히 개선해서 나온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